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기존 대책의 재탕 3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입니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랬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진짜로 붕괴할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느니 전 정부들도 책임이 있다느니 하며 책임 회피에 남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들 우리 국민께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겠는지 묻게 됩니다. 설마 작금의 의료대란이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엊그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여전히 이렇게 혼자만 아니란지 의문입니다. 온갖 뉴스에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아예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응급실 65%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4.6%인 42곳에서 응급실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은 27.7%에 달합니다. 응급실 비상진료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냐는 질문에 55.3%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현장의 현실을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 대란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부 지역 산지 쌀값이 80kg에 16만원 선까지 떨어질 정도로 폭락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쌀 초과 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자급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